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요즘 수소자동차 많이들 타고 다니시죠? 전국적으로 수소 충전소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올해 춘천 휴게소가 1월 26일에 오픈을 해서 많은 수소차가 서울 경기 쪽에서 일부러 찾아와서 충전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춘천의 두 번째 수소 충전소가 6월 30일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위치는 춘천 동래면 학곡리 화물 공영 차고지입니다. 국도비 35공 규모로 춘천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 50에서 60대까지 수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판매 가격은 1kg당 8,800원입니다. 수소열로 1kg당 주행거리가 100km, 6kg 완충을 하면 60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수소 충전소에 이어 춘천 동네 수소 충전소까지 준공되면서 강원도민은 물론 전국 수소차 이용자가 충전을 위해 춘천을 방문하고 관광도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 같네요.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 자동차. 앞으로는 충전소가 많아져서 걱정 없이 탈 수 있겠네요.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